예, 안녕하세요. 농구와 리뷰 마석입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예, 국내에 정식으로 발매되는 카와이 레너드의 OMN 1S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더니 발매일이 언제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발매는 2월 15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후스트 매장에서 먼저 발매가 이루어지고 일주일 뒤에 뉴발란스 직영 매장에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트로에 보셨던 제가 입고 있었던 어떤 카와이 레너드의 에디션 의류들은 후시티에는 발매를 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뉴발란스 직영점에서 의류도 함께 발매를 한다고 하고요. 후시티도 소량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직영점에도 소량으로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20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에 맞춰서 겟 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 발매가 되는 컬러는 지금 보시는 바로 BH 컬러가 될 거고요. Inspire Dream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에디션인 녀석이 국내에 처음 판매가 시작되고요. 카와이 레너드가 OMNS를 선보이고 딱 1주년 기념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국내에 이런 뜻깊은 BHM 컬러가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신발마다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뉴발란스 농구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소식을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발매가는 169,000원으로 발매가 되고요. 제가 홍콩에서 직구해서 리뷰했을 때는 한 18만원 선 그 정도의 가격에 19만원 선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 어쨌든 140불 글로벌 가격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169,000원이라는 가격은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좀 잘 측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버전과 국내 버전의 다른 점은 또 한 가지가 이 발볼 사이즈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핑크 리뷰할 때 발볼이 넓고 길이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내 발매하는 녀석도 반다운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른 점은 해외 버전은 뿌리 넓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키 EP 버전 같은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보다 조금 더 발볼이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볼이 좁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키 막 칼발처럼 신으면 막 핏하게 조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 녀석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국내에 발매된 녀석이 적절한 발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칭찬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다운하시면 이제 길이와 발볼이 정확히 어느 정도 맞으니까요. 발볼이 좀 있으신 분도 반다운 도전해보셔가지고 사이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나온 제품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핑크색과 조금 다른 점이 이 신발끈이 굉장히 얇고 탄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은 조이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조여질 수가 있고요. 발목 부분도 훨씬 더 강하게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컷 농구화에 가까운 이 OMN1S의 어떤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어퍼 부분이 조금 썰퍼가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더 강하게 조이면 약간의 통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하셔가지고 신발끈을 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컷 나왔기 때문에 발목 지지는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 신발은 클리어 솔인데도 불구하고 접지력은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제가 전에 리뷰했던 것처럼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뉴발란스 퓨어셀 쿠션이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접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접지는 좀 굉장히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농구화를 많이 발매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의 어떤 메카 호시티에서도 뉴발란스 농구화까지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호시티에 가시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뭐 뉴발란스, 퓨마까지 다 한 번에 신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니까요. 그래서 호시티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신발 신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맞는 농구화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구화 리뷰 마스옥이었고요. 오늘은 뉴발란스 코리아의 정식 OMN 어스를 축하하며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